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중단됐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이 원인입니다. 재건축부터 단지 안에 있던 경기 유치원은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중지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물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입니다.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800여 가구의 입주를 마쳤습니다. 열쇠 불출이 불가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던 가구는 400여 가구입니다. 법원은 오는 17일 변론 기일을 열고 오는 24일까지 개포자의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